그 5년도 넘었는데 헬 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그 38선 위에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취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요번에 와서 진정으로 조금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슬로건은 청년이 미래다. 청년이 미래다가 우리 슬로건입니다. 그다음 여성이 OECD 국가에서 CEO가 제일 마지막으로 돼 있어요, 한국이.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또 여성의 수입도 그 월급이, 연봉이 많이 떨어집니다. OECD 국가 중에. 그래서 이제 이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이 청년 문제 어떻게 현실화할 건지, 그리고 청년이 국회의원만 아니고 도, 시, 군 단위에서 청년이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길을 더 열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나라에서 청년이 좀 신선한 실력 경쟁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참여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이 미래입니다. 아주 그 세부적인 거는 우리 최한나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저는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능력 있는 청년들이 우리 당에 오셔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 안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선권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는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이유는 두 방식 모두 다 저희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을 할 것이고 공개 오디션 등의 방법을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회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를 권고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시행 규칙을 개정하거나 등을 통해서 당에 요구를 하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세 가지를 안건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기자님들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들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결이 이세 가지 안건에 모든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청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법, 기존에 있는 법을, 법이나 당원 당규를 따르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나이를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는 저희 혁신위의 범위에 조금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세 지역 역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는 저희가 그것 또한 세부적인 거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년 안에도 여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청년 및 여성의 정책 참여,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이런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청년들의 이 능력이고 잠재력이고 전문성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거에서는 약간의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었으나 모두 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실제로 그동안 청년 관련해서 유사한 안들이 나왔었는데 기존 안과 좀 차별화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떤 안을?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정치 확대를 위한 퍼센티지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혜택을 줘서 좀 더 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겠다. 기존에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좀 다르다. 혁신이니까 실제로 좀 차별화한 점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당선 가능한 번호 내의 비례대표에서 50% 이상. 왜냐면 그냥 이제 들러리나 이제 그냥 이미지 용으로만 청년들을 내세우는 게 아닌 정말 이제 디딤돌, 그 다음에 세대 교체를 위해서 정말로 이 당이 거기에 확실히 그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저희는 그걸 확실히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세 지역에 청년끼리 경쟁하는 청년 전략부를 선정하자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냥 청년 자체가 조금 뭐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청년이 20대 안선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40대까지 50대까지 분대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게 2030이냐 40이냐 물리적 나이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분야를 정확하게 커트라인을 저희 혁신위에서 정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범주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OECD 나라 중에서 45세 미만 국회의원이 10%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어요. 네. 의원님 혹시 혁신위 차원에서 당내 기존 청년 정치인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셨는지 어제 청년 간담회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당 내에서 따로 이렇게 마련하진 않았지만 향후에 이런 자리 기회가 생긴다면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기존 국내 청년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과 이야기 없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안에 고려를 안 하셨던 건지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 일단 청년 저희는 전 포괄적으로 청년을 이야기한 거고 꼭 당 내든 당 외든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진입 장벽을 낮추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들을 배제하거나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전략 지역 우세 지역의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는 청년만 내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년이 좀 뭐 청년이 그냥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지 않고 우세 지역이 아닌 곳에 나갔을 때는 떨어진다 불리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청년으로서. 일단 그 지역의 인지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자원이라는 걸
부분에서 다른 의원들, 조금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경선에 붙게 되면 불리한 점이 없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더 공정하게 이제 청년들끼리 경선을 하자. 그래서 청년들끼리 경쟁을 하여서 이 후보를 선출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에 연이 없거나 그 지역구 나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청년들은 그 지역구에 나갔을 때 그 지역구에 나갔을 때 기존 정치인과 붙을 만한 무기가 뭐가 있나요? 아, 그 자세한 자세한 그런 설명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논의하진 않았고요. 그거는 저희의 그 혁신이 안건으로서 논의하기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따로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아니, 부적절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일단 그거를 정해놓고 세부적인 거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신다. 추구에.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 없는 안이 부적절하다고 혁신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한 이유는 그거는 워딩이 워딩이 잘 워딩의 차이일 뿐이고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위에서 꽂아내린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그들이 경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탁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분들이 어떠한 강점을 띌 수 있고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는 지금 블랙박스 안에 있다는 말이지 저희가 뭐 논의해서는 안 된다거나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지켜주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의식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유권자 비율이 청년이 당한 당규상은 지금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세 미만의 유권자가 대략 한 37, 8%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청년 유권자 비율에 상응하는 어떤 국회의원 정치인이 있는 게 산술 평균적으로 적합한데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국회의원의 숫자는 4%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들을 어떻게 정치 현장에 데리고 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고민의 어떤 시작 지점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선 청년 비례대표를 당선 가능한 순번 내에 50%를 바로 집어넣자. 그래서 50% 청년 비례대표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 경쟁 특별 지역구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 지역구 안에서는 청년 후보들만 우선적인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경선을 통해서 이게 선출된 우리 당의 후보가 정식으로 본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일단 그 엄청난 이 홍보도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참여도도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취지는 저희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형식을 똑같이 따라한다 아닌다 그것까지는 아직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공개 오디션이 될 것이고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기준을 마련하자. 분야가 됐든 직능이 됐든 그거는 이제 아직 세부적인 건 논의하지 않았지만 다양성도 확보하면서 전문성 있는 젊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공개 오디션장을 마련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당내 여성 후보 청년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대안을 내신 이유가 현재 당내 여성 포함해서 청년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문제들이 있다. 보셔서 대안을 내신 거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
네네. 네, 지금 현재 40세 미만. 아, 네. 지금 현재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 비율은 전체 유권자 대비 33.1%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수는 4%거든요. 33%의 목소리를 4%가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 똑같은 공통된 언어를 그들의 대표가,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핵혁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러한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 자체가 저희는 20대, 30대, 40대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고 청년층들이 우리 당에 지지를 보냄으로써 전체적으로 이기는 선거의 프로세스의 큰 틀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혁신위에서는 이런 안건을 의결한 겁니다. 네네. 그 일단 청년 위원들이 의원들이 만약 후보들이 험지에 나가거나 이제 좀 불리한 그런 곳에 가기보다는 조금 더 당선되기 유리한 그 당의 우세 지역에 청년끼리 경쟁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라고 이야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드리면 구체적인 지역구 설정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기획단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위임을 하고요. 다만 혁신위에서 오늘 의결을 한 것은 청년특구 지역구를 만들어서 거기는 청년들의 한에서 공개 경선을 하자라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형식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그 숫자를 정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선거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한 숫자를 상당한 숫자로 하라라는 것이 혁신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럼 당선이 이제 입기한 지역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당에서는 영남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권고를 했던 어떤 중진이나 주요 지도부의 선택 출마하고 지금 연장선 사이에서 보도됐다고 봐도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 당내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세 지역에 청년들끼리 공개 경선 경쟁을 하자. 그게 저희의 메인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하위 평가 20% 배제 이런 안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 지역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그러면은 나 우리나라 청년끼리 경쟁하는 걸 원하지 않아라고 하면 그걸 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선거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부분이긴 한데 방금 기자께서 질문하신 그런 맥락의 어떤 당내 이견이라든지 문제적인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틀의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 반드시 들어와서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의 소소한 반발이라든지 이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혁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겠습니다. 오늘
뭐 월요일이 될지 다음 주 목요일이 될지 어쨌든 다음 주 중에 최고위로 저희가 송부할 예정입니다. 당대리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확신한 의견 했잖아요. 네. 그 임 위원장님께서 공고 사항으로 말씀하신 중진 부출마 이런 것들은 보고가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요거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애시당초 권고였고 또 언론 방송을 통해서 지도부라든지 주요 유력 의원들에게 다 전달이 됐고. 인유한 위원장께서 일부 언론 인터뷰를 보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 의원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마음 먹고 결심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 안건으로 문건 접수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면 당내 희생과 또 혁신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오늘 안건의 문건 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서 정식으로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전언이 있었다고 하면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혁신이나 지도부에 요청했다는 그러니까 저희 혁신위 쪽으로 그런 의견들이 물밑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논의해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3호 안건 청년 뭐 비례대표 50% 의무 할당 이런 핵심 키워드 꺼냈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또 4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아마 다음 주 초 정도면 어떤 분야가 4호 안건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과 만난다는 것도 당대표와 적극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의논한다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혁신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여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어떤 예상으로서는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가 종결될 즈음 또는 종결되고 나서라도 분명히 대통령실이라든지 당대표께 이런 문제를 아마 1대1로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은 있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또 어떤 방식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저로서도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혹시 혁신한 의견은 혁신한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뭐가요? 개인 의견 포함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혁신한 형식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진이라든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용태 또는 험지 뭐 수도권 출마 이 부분은 오늘 안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어느 시기를 정해서 정식 문건으로 지금 당의 권고 안건이다라고 접수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분명히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 이게 최고위에 접수가 될 겁니다. 10대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가 아닌 10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권자가 지금 18세부터 만 18세부터인데 저희가 청년 범주의 유권자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청년이 아닌 유권자에 대한 논의 그 부분은 따로는 없었습니다. 아까 청년 만 45세 이하라는 네. 당원 관계에 나와 있다고 네. 거기 당헌 당규 규정을 저희가 좀 기자실 저 공보실 통해서 카톡에 보내겠습니다. 네, 당헌 당규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기보다도 그 아까 최한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대,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과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사실은 여성 청년도 당연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금 그리고 기존의 당헌 당규에 여성은 홀짝홀짝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는 여성 30% 할당 조항이 당헌 당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나. 그게 오늘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당 기조국에 한번 물어봐야 될 텐데 아마 여성 청년이면 둘 다 아마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위원장님께서 그 중진 이제 험지 출마 이런 것들 좀 비슷한 시간이 거쳐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게 유세 지역에 청년 정년 공천을 한다라는 게 순간적인 젊은 인사로 된다거나 뭐 이런 면들을 위해서 뭐 자리를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임박사 인유한 위원장께서 벌써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10여 차례 이상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엄정한 어떤 경쟁의 과정 속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혁신위 안에서 안건으로 분명히 논의돼서 어느 시점인가는 아마 당으로 최고위로 접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하면 안 된다 보다도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아마 이게 핵심일 겁니다. 전략 공천 하지 말고 경선을 통해라. 공정한 경선, 공정한 경쟁을 하라. 네. 전략 공천은 공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전략적으로 하는 거.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주 특이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때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략공천 자체에 대해서는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틀의 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한 20, 30명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우선적인 공천 배려를 한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 협박 같은 지역구에 만약에 전략공천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거기는 당연히 이게 여러 명이 뭐 이렇게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쟁적 방식으로 후보 선출이 있어야겠죠. 그건 인유한 박사께서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10여 차례 이상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제 주호영 의원이 당내 중진 중에 처음으로 혁신위 제안을 공식 공개 거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저로서는 일단 조금 답답한 상황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당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인유한 위원장 권고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또는 수도권 출마를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의 주류들이 주력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이 국민의 감동으로 이어져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원칙만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마 임 박사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고 여쭤봤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수에 뭐 복수라고 말씀하시면 말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불출마 험지 출마는 정치적 공고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안건을 올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3년임 제한 같은 어떤 특정한 룰을 좀 더 논의해서 올린다는 건가요? 일단 오늘까지는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출마 이 부분이고 3년임에 관해서는 지난번 논의 이후에 더 진전된 건 없습니다. 이번 주 대구 갔다 오셨는데 다음 주 좀 주요 일정 같은 거 정해진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제주도 인유한 박사님하고 혁신위원 수명이 아직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혁신위원 일부가 동행해서 제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줌 회의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수능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 혁신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4.5 안건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능성입니다. 정치적 공부, 정치인 문건 접수는 언제쯤 했을까요? 시간을 얼마나 주실까요? 가장 늦었을 때는 혁신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1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대변인 하나 없어요. 예. 다음 주에 제주 가시는 거 짤막하게 취지랑 어디 가실지. 일단 제주 4.3과 관련해서 국민통합 또 대한민국 역사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제주도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당이 또 정치적으로 좀 중앙당에 바라는 바라든지 또 혁신위원회에 바라는 바가 있어서 제주도당과 또 간담회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